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모드가 나왔어요. 스텔스 모드라고 이미지를 보시면은 약간 투명으로 돼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리고 이게 스피드랑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트랙 뭐야 이거? 메카닉 최후의 전장? 전창? 천장? 이거 근데 트랙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맵을 고를 수가 있네. 근데 이거 랜덤 아니야 원래? 그치? 저 방 희한하네. 와, 뭐고? 갑자기 사라지노? 어, 뭐야, 뭐야? 아, 아, 사이렌. 사이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 아, 부서를 쓰면 사이렌이 나가네요. 돌려! 아! 아, 잠깐만! 와, 대박! 야, 같이 맞은 거 아니야, 방금? 계속 사이렌 써야 돼. 아! 야! 와! 아! 와, 이게 일부러 스타가갖고 딱 사이렌. 복수하러 간다. 1등 안 보이는데? 아! 근데 이게 왜 두 분만 안 나가졌는데? 아무튼 서로 차는 안 보이는데 일단 사이렌 맞으면 차가 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서 3칸짜리 차 멘티스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볼스블도 나쁘지 않을까. 볼스블이 좋다고? 네. 아, 클라스가 있지. 6톤이 간단한가. 야, 근데 1등 왜 이렇게 빠르냐? 아, 1등 골스볼 탔네. 골스볼이 사기네요, 형님들. 오케이, 그럼 골스볼 타고 전화로. 이거 강한 거 탈게요. 자, 골스볼 타고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헬파티다, 이거. 와, 내가 왜 돌아 이거? 잠깐만, 잠깐 따라가, 따라가, 따라. 아니, 어, 근데 야, 골스볼도 드리프트가 돼. 아, 원래 드리프트가 되구나. 와, 야, 내가 왜? 아니, 잠깐, 야! 아니, 나는 왜 상대 안 돌아가? 아니, 왜 자꾸 나만 도냐? 아, 이거 봐. 아니, 뭔데? 야, 왜 나만 돌아 이거? 그리고 이게 출구가 의미가 없네 형들. 차는 일단 내가 봤을 때 멘티스, 아, 아르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르미 타고 아싸리 플라잉팻을 출구가 스타트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악마를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싸리 가보자. 오케이, 끝났다. 근데 이거 계속 1등으로 달리면은 뒤에 사람이 못 따라오면은 안 돌아가고 계속 1등 아니야? 와, 같이 돌았네. 와, 잠깐만. 아, 같이 도네. 와, 근데 엑센진 타도 두부가 안 나가야 되는데 희한한데 버그 아니야? 아니 두부가 왜 안 나와지는데? 희한하네. 내 앞에 보이고. 자, 1등 1, 2등 잡으러 갑니다. 다 돌려버립니다.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아씨, 안 닿네. 1등 어디 갔어? 내가 1등이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인으로
비행으로 도망가면 되잖아, 맞지, 얘들아? 4, 4. 와, 이걸로 만약에 리그를 하면 막이 없다. 난리 나겠다, 리그에서. 선수들끼리. 차 오지게 돌아가고. 어? 야, 잠깐만. 뭐라? 오케이, 돌렸다. 오케이, 돌렸다. 오케이. 와, 돌리니까 바로 멀 차이 나네, 그냥. 적응했어. 이제 이 모드 정복했습니다. 끝났네요. 깔끔하게 일단. 근데 차가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이번에 멘티스 한번 타볼까? 일단 멘티스 한번 타보자. 근데 이렇게 주행으로 1등으로 달리면은 좀 뭔가 재미가 없네. 이거 또 막아야지 재밌지, 맞지 얘들아? 자, 여기 좁은 공간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부서쓰면서 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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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스텔스 모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돼, 얘들아. 괜히 멈췄다가, 와, 순위 시부레 것, 갑자기 5등까지 떨어졌어. 근데 절대 이거 그냥 중간에 막을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돌아.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되네. 카트라네 타보라고? 타보라고 하시니까 카트라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 진짜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와, 대박! 티라야? 야, 운하 나왔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부서를. 이렇게 부서 써야지, 맞지? 이거잖아. 와, 대박이네. 진짜 운하가 나왔어. 근데 가다가. 와, 이거 잠깐만. 오답인데? 야, 잠깐만. 야, 잠깐! 야, 씨! 노답이네. 2탄 안 하지, 얘들아. 클라스가 있는데. 응, 안 돼. 카트라넥은 여러분들, 도망가기엔 좋네요. 그래도 빠름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문단이었으니까 그나마 2탄 나온 거지. 다른 트랙이었으면은 2탄입니다, 100%. 아, 북 타보자, 북. 기구 안 나가는 북. 자, 7등에서 1등 가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이제 알아요? 앞에서 싸울 것 같아요. 싸우고 있거든요. 뭐야. 아. 야, 이게. 그냥 이 사이렌 말고 형님들 투명으로 다들 달려가고, 투명으로 몸싸움하고 이런 것도 재밌겠다. 투명 모드. 사이렌 없이 그냥 투명 모드도 괜찮겠다. 아, 잠깐만, 얘들아. 아, 무슨 일이고, 이거. 와. 와, 변수가 있네, 이게, 진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야, 잠깐만. 자, 오케이. 클라스 있게 마무리는 1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딩으로 이렇게 달리면은 못 따라옵니다. 라이딩을 달리면은 사이렌 안 돌아가고 그냥 스피드전이에요, 라이딩. 3, 2, 1. 아, 근데 기록이 빠른 채널이다 보니까 힘드네요. 아이템전도 있다는데 아이템전 한번 해볼게요. 카트라넥 타라고? 그렇지, 18이면 좋았어. 영차! 봤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분명히 2등이 좌석 땡기고 올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꼴이 납니다. 왜냐? 카트라닉이거든요, 형님들. 개 사기네요, 진짜로. 라네 가자, 씨.
자, 오늘 스텔스 모드 스피드랑 아이템전 해봤는데 스피드는 빠른 채널이고요, 아이템전은 보통 채널이라서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피드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이템전이 재밌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